네, 안녕하세요. 딜리버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폰틱이 없을 경우에 이제 치은 적용을 하고 싶은데 이제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지금 원래 보통 3번 브릿지는 중앙에 폰틱이 들어와 있는데, 자, 폰틱이 이렇게 없는데 다 그냥 지대치로 3번 브릿지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제가 마진을 잡고 디자인 단계로 넘어가서 폰틱 적용을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케이스를 보시면은 지금 진지바 잇몸이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디자인을 해서 밑에 부분을 조금 삭제를 하고 싶어요. 지금 데이터가 그렇게 깔끔하진 못한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배열을 하고 간단하게 배열만 하고요. 네, 이 상태에서 자, 이제 외형 수정 단계까지 지금 넘어온 상태예요. 넘어오면, 자, 원래 기본적으로는 치은이 있든 없든 모델에 있으면 그냥 폰틱이라는 치식이 들어가면 여기 적용에 들어가면 여기 치은이라는 항목이 따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은 폰틱이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 이때 밑에 부분을 자연스럽게 삭제를 하고 싶은데 지금 삭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때 이제 뭐 어떻게 삭제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느 부분을 한번 보면 좋을까요? 자,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니면 뭐이 부분? 자, 이만큼 에딩을 하고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부분을 치은에 맞게끔 닿게끔 삭제를 이제 해달라고 원장님께서 요청이 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삭제를 해야 되는데. 뭐 임의로 삭제도 할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딱 맞게 뭐 삭제를 해달라고 뭐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아답이 들어가 삭제를 해야 되는데 일단 없어요. 자, 이럴 때는 단계에서 다음으로 일단 넘어가 볼게요. 넥스트 일단 넘기고 이제 중요한 게 제가 조금 이따 전문가 모드, 익스퍼트 모드를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 커넥트 연결 부위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아까 제가 원하던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연결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다음 연결부까지 이렇게 생성이 되면, 다음 여기에서 다음. 네, 다음 하면 이렇게 끝나버리죠. 네, 끝나버렸을 때 항상 이 조건은 네, 3D 프린팅 요거 최적화 눌러 주시고요. 이렇게 하셔야 요거 클릭하셔야 얘네가 한 몸이 되기 때문에 네, 하나로 지금은 보시면은 커넥터 따로 크라운 따로에 각각의 데이터인데 요거 하시면 네, 하나의 몸체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넥스트 스텝 여기 다시 이제 클릭하시고요. 여기는 익스퍼트 모드 전문가 모드를 클릭하시고 넥스트 다음 눌러 주세요. 네, 전문가 모드입니다. 지금 영어 버전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네, 바탕에서 오른쪽 클릭하시면 밑에 쭉 내려가다 보시면 한글로는 가상 왁스업 스캔 생성? 네,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얘네가 이제 왁스업 데이터로 이제 바뀝니다. 자, 제가 요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왁스업 데이터를 바꿔야만 치은 생성 그 활성화 키가 생성이 돼요. 이렇게 되면 OK 확인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른쪽 클릭, 바탕에서 오른쪽 클릭이에요. 바탕에서 프리폼 외형 수정을 눌러주시면 예, 아까 아답에 치은이 없었는데 누르면 폰틱 이렇게 치은에 적용하기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적용을 해서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요게 만약에 요 기능을 모르고 계시면 뭐랄까요? 좀 작업하실 때뭐좀 헤매실 수도 있고 또뭐
왁스업 단계로 처음부터 뭐 차트를 작성하셔서 나는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분이 계실까 봐 제가 요거는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좀 번거로운 이제 일이 많아지니까 요거를 이제 제가 하나 만든 거고요. 또 처음에 왁스업으로 하시면은 조금 무궁무진? 네, 요렇게 뭐 치아가 두개 있는 케이스에 예를 들어서 뭐 지대치가 하나다 뭐 그런 케이스도 뭐 작업을 깔끔하게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반대로 지대치는 두 개인데 뭐 치아가 하나이다 그럴 때뭐 깔끔하게 그 사이에 뭐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홀이 이 치아 중에 중간에 하나만 있는데 뭐 그럴 때도 왁스업으로 하시면은 요 사이에 깔끔하게 뭐 생성을 하실 수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아까 삭제를 하고 싶었어요. 네, 여기 옆에 있는 부분은 제가 뭐 따로 안 만져서 여기 부분만 기준으로 보시면 지원에 적용하면은 네, 여기 부분이 이렇게 자연스레 삭제가 됩니다. 네, 뭐 이렇게 삭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뭐 여기서 완전 부드럽게 눌러서 치아 그 형태가 조금 망가지면 이렇게 한 의미가 없으니까 강도 아주 약하게 해서 한 번만 이렇게 부드럽게로 떼어 주시는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 옆에 있는 부분도 네, 이렇게 살짝 다듬어 주시고요. 네, 디자인도 제가 영상을 찍어서 만들면 좋겠지만 디자인은 못하는 편이어가지고 디자인은 따로 제가 올리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차트에 폰틱 없이 치은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